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진군 만덕산에 있는 백년사에 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덕산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만덕사라고도 합니다. 백년사 남쪽과 서쪽 구간에 5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촛 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온대지방을 대표하는 수종입니다. 주로 남쪽에 하느라 섬에서 자라는데요. 동백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춘백, 추백, 동백으로 구분됩니다. 백년사 동백꽃은 대부분 이른 봄에 피어서 춘백에 해당됩니다. 동백나무 숲 인근에 위치한 백년사는요, 고려시대 원묘국사, 요새가 백년 결사를 일으켰던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또한 백년사와 가까운 곳에 다산 정약연 선생이 강진에 유배하 지냈던 다산 초당이 있습니다. 백년사 동백나무 숲은요, 우리나라 난온대 지방을 대표하는 나무인 동백나무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백년사, 다산 초당 등과 관련된 문화적 장소로서 가치가 높아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숲입니다. 백년사 동백숲 가는 길입니다. 다산 정약원 선생이 실학 정신을 꽃피운 숲길입니다. 다산 정약원 선생은 우리 집안 어른. 정약원 선생은 천주교 박해로 시작된 총 18년간의 유배 기간 중에서 반 이상을 다산 초당에 머물렀는데요. 그의 저서인 목민심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를 집필했는데요. 백년사까지 이어지는 숲길로 초이선사와 함께 시국담을 나누면서 자주 거닐었던 유서 깊은 숲길입니다. 백년사에서 다산 초당을 잇는 숲길 초입에는 천연기념물인 제151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군락지가 원형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숲길 주변에는 수령 100년 또 300년 된 동백나무 1500본과 참나무류를 비롯해서 소나무, 차나무, 비자나무, 호박나무, 가시나무 등이 천연 혼효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덕산 백년사 해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사 동백나무 숲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입니다. 다산 초당과 백년사를 잇는 길목에 약 5.2 헥타르 면적에 7m쯤 재는 동백나무 15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아득하고 아늑한 바다 풍경은 숨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이 길은 다산과 초이선사가 교류하던 사색의 숲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숲이고 부도의 숲입니다. 이곳 백년사의 동백은 2월부터 머물러서 초봄인 3월부터 개화하기 시작해서 3월 말에 낙하합니다. 백년사 사적배는 아름다운 숲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 성인과 이몽룡의 시에서도 지은이가 백년사 동백나무 숲에 뛰어난 격지를 직접 보지 못해 한스럽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백나무 숲을 즐길 때는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색하며 거닐어야 합니다. 붉은 동백꽃들이 뚝뚝 떨어지는 붉은 숲을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면 더욱 조용히 가슴으로 꽃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해야 돼서 조금 떠들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아름답게 들립니다. 밖이라서 좋은 날. 동백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와. 백년사에 올라왔습니다. 이쪽이 공양간이고요.
다산 박물관 이 오른쪽에 있고 대웅 보존이 있습니다. 백년사 대웅 보존에 왔습니다. 5월 15일 날 11시에 오전 11시에 백년사 봉축 법요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만경루입니다. 백년사 만경루입니다. 여기는 마당 등 있습니다. 저기는 삼성각입니다. 백년사는 만덕산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만덕사로 불려졌습니다. 백년사는 신라 말에 창건되었고요. 고려 1232년에 원모묘국사 요새가 이곳에 보현도량을 개설하고 백년 결사를 일으켰습니다. 대웅우전은 팔짝 지붕에 단층이 화려한 정면 세 칸, 측면 세 칸의 다포식 건물입니다. 1762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각 추녀마다 활주를 세워서 건물을 바치고 있고요. 건물 전면 두 개의 주두에 용모리 조각을 장식했습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조열의 삼전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에는 중앙에 본전불인 열애상과 좌우에 보살상을 봉안하는데 백년사의 경우에는 보살상이 없이 열애 삼전상만 봉안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대웅전을 뒤편까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단층입니다. 저쪽 앞에 범종이 있네요. 강진만이 앞에 보이고요. 백년사 앞에 강진만이 보입니다. 백년사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강진만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덕산 백년사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암 회장스님의 아름다운 차 이야기가 서려있는 이곳 만경루에서 백일홍과 강진만을 벗삼아서 다산에서 만든 녹차 한번 마시고 싶습니다. 제16회 만덕산 백년사 고려 팔국사 달의 문화제가 2024년 5월 12일에 11시에 달의 문화제와 1시에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연꽃 소원등 만들기와 연잎밥, 연근 요리 한 가지, 연꽃차. 아, 백년사에서 백년을 먹고 백년을 건강하게 살아보세. 템플스테이 예약은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1박 2일에 70,000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로지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가슴이 탁 트이고 한시름을 저절로 놓게 하는 이곳, 만덕산 백년사 템플스테이. 완전 자유로운 템플스테이 가능합니다. 범종까지 있습니다. 백년사에는 고려 명종 때 문신 최자가 지은 원묘 국사비 등 여러 개의 석비가 있었으나 현재는 백년사 사적비만 남아 있습니다. 이 비는 1681년 숙종 7년 5월에 세워졌고요. 비문은 홍문관 수찬을 지낸 조정저가 찬하고 낭성군 이유가 글씨를 썼으며 동생인 낭원군 이간이 전설을 썼습니다. 비문은 모두 19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일행은 45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의 앞면에는 백년사 중수, 원묘국사 행적, 백년결사 등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비 건립에 참여한 72명의 승려명과 인명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백년사에 원래 원묘국사가 있었으나 이수와 비신은 유실되었고 기부만 남아 전해졌다고 합니다. 기부가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입니다. 이후 백년사 사적비를 세우면서 기부는 애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즉 백년사 사적비는 고려시대의 기부에 17세기 후반에 이수와 비신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일기에 비해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양식적 특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의 뒷면에 72명의 승려의 이름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정남 강진의 다산초당 백년사 숲길입니다. 2009년 제10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숲길 부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백년사에서 다산초당을 잇는 숲길 초입에는 천연기념물인 제151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군락지가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숲길 주변에는 수령 100년에서 300년, 수고 5에서 15m 정도의 동백나무 1500봉과 100년생 미만인 수고 5년 10년생인 참나무류를 비롯해서 소나무, 차나무, 비자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이 천연 혼효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숲길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의 숲에서 강진군과 함께 숲길 정비 사업을 진행했던 곳으로 이후 역사 기행을 겸한 산책 코스로도 많은 탐방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진 백년사 원구형 부도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초이선사가 걷던 길입니다. 여기가 차밭이네요. 초이선사 가는 길이 이렇게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600m만 더 올라가면 다산초당인데요. 다산이 회장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요배 온 지 3년이 지난 1805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대둔사에서 백년사로 온 회장이 다산을 몹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회장을 만나러 갑니다.
회장은 비록 승려였지만 유교 경전에 해박했고요. 특히 주역에 대한 공부가 깊었습니다. 회장을 만난 다산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다산을 알아본 회장은 불이 나게 다산을 쫓아가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역을 두고 나누던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어지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회장은 다산의 학문의 깊이에 감복하게 됩니다. 같은 해 다산의 큰아들 정학연이 아버지를 만나러 광진에 왔지만 주막집 더부살이 신세였던 다산의 입장으로서 숙소가 비좁아 같이 지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회장은 보은산 고성사에 작은 선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요. 다산은 이 선방의 이름을 보은산방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백년사 부근의 질 좋은 찻잎으로 차를 만들어 다산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다산은 회장에게 찬을 보내달라는 시를 지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백년사로 가는 오솔길입니다. 찌뿌듯한 하늘이 맑게 갠 어느 봄날에 냉이밭에 하얀 나비가 팔랑거리자 다산은 자기도 모르게 초당 뒤편 나무꾼이 다니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들판이 시작되는 보리밭을 지나며 그는 탄식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봄이 되었다고 이렇게 적적하고 친구가 그립다니. 백년사의 해장선사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벗댈 만한 이가 없는 궁벽한 바닷가 마을에서 회장은 다산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청년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거는 천일각인데요. 이름은 하늘 끝 한 모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의 일각을 줄인 것입니다. 천일각인데요. 다산의 유배 시절엔 없던 건물입니다. 돌아가신 정조 대왕과 흑산도에서 유배 중인 형님 정약전이 그리울 때면 이 언덕에 서서 강진만을 바라보면서 스산한 마음을 달랠 것이라는 것으로 1975년 강진군에서 새로 세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형님 정약전을 그리던 천일각입니다. 강진만이 바라다 보이네요. 이 동암입니다. 송풍누라도 불리는 동암은 다산이 저술에 필요한 2천여 권의 책을 갖추고 기거하면서 손님을 맞았던 곳입니다. 다산 초당에 왔습니다. 정약용은 1808년 봄에 해남 윤씨 집안의 산정에 놀러 갔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하며 경치가 아름다운 다산서옥은 지난 7여 년간 전전하며 주막이나 제자의 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가까운 백년사에 절친한 법 회장이 있었고 다산은 그 이름처럼 차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약용은 시를 지어서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전했고 윤씨 집안은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곳에서 정약용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고 후진 양성과 저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산 학단으로 일컬어지는 18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집필했습니다. 초당을 가꾸는데도 정성을 기울여 채마밭을 일구고 연못을 넓히고 석가산을 쌓고 집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윤씨 집안의 산정은 다산 초당으로 거듭났고 정약용은 스스로 다산 초부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정서 편집 등 작업에 참여했고요. 다사는 정렬적으로 각종 저작을 집필하는 동시에 제자들을 능력별, 수준별로 지도하고 독려했습니다. 한가할 때면 계곡과 연못을 거닐고 차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시로 읊었습니다. 다산 초당 유백에게 쓸쓸한 거처가 아닌 선비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이자 조선시대 학술사에서 가장 활기찬 학문의 현장이었습니다. 국가 지정사적 107호 강진 정약용 유적입니다. 다산 초당입니다. 다산 초당과 서암 초당은 다산이 제자를 가르치고 책을 썼던 곳이고요. 원래는 윤단의 산정이었으나 서로 교분을 나누면서 그에게 거처로 제공되었습니다. 1957년 다산 유적 보존회가 허물어진 초가를 치우고 다시 지으면서 기화로 복원했습니다. 현파는 추사 김정의 친필을 집자해서 모각한 것이고요. 서암은 윤종기 등 18인의 제자가 기거하던 곳입니다. 차와 버타면 밤 늦도록 학문을 탐구한다는 뜻으로 다선각이라고도 했고요. 1808년에 지어져 잡초 속에 흔적만 남아있던 것을 1975년 강진군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정석입니다. 다산이 직접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다산 초당의 제1경 정석입니다. 아무런 수식도 없이 자신의 성인 정자만 따서 새겨 넣은 것으로 다산의 군더더기 없는 성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석. 다산이 직접 새긴 정석 글씨가 있는 바위하고 이쪽이 다산 초당입니다. 여기는 관어제인데요. 여기 연못에 있는 물고기를 잉어를 보는 곳입니다. 보전 상암 산방 다산 공항 시청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기는 천일각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흑산도에 유배간 형님 정약전 형님을 그리면서 여기 서 있었는데요. 형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